뉴욕 센트럴파크. 아마 근처에서 결혼식이 있나 봅니다. 들러리 복장을 한 남자들에 이어 신부까지 등장했네요. 인근 교회에서 열리는 결혼식. 흰 천 하나를 깔면 결혼식 준비 끝. 종교 절차를 따라 아르메니안 커플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결혼식을 치릅니다. If I give away all I have and if I deliver my home. 호텔이나 뷔페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간단합니다. 필요한 거라곤 드레스와 예물 반지 정도입니다. I'm buying it. Why you want to buy? For sentimental reasons, you know. I just like love the style and everything, so I want to keep it. Most of our business is buying. We don't rent. Mm-hmm. We buy. And I personally think it's much better to buy your gown because you could buy a gown for $100, $300, you could buy it for $750, $2,000, you know, all the way up. But you have something that's yours. You could pass it down to your family, to your children. 웨딩 드레스는 사서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미국에서는 오랫도록 이어진 전통입니다. 스튜디오 촬영도 없습니다.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기념 촬영 한 방이면 끝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안토니오 씨의 결혼식 날. 예식 준비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절차들이 그저 우리만의 유행일 뿐 국적을 알 수 없는 예식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가까운 사람과 나누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도시 곳곳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이 되고 공원이 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결혼 문화 어떤가요? 결혼식보다 이들에게 더 큰 잔치는 피로연. 장소가 어디건 함께 어우러져 밤새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되새기면 됩니다. 한마디로 축제인 거죠.